평창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가 오늘 준공돼 테스트 이벤트를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1,300여억 원이 투입된 첨단 시설이 돋보이는 경기장인데요. 올림픽 뒤 활용 방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강규혁 기자입니다. 매끈한 얼음 트랙을 자유자재, 날랜 움직임으로 내달립니다.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리는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나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 관중 12,0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에 놀라움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질이 생각보다 좋아서 훈련도 잘 마치고 빙상장도 커서 좋은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종목이 열리는 아이스 아레나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도 도입됐습니다. 두 종목이 열리는 만큼 아이스 아레나에는 종목별로 빙면 온도를 자동 조정하는 첨단 제빙 조절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빙상 경기장 최초로 관중석의 온도를 15도, 습도는 40%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쾌적한 관람이 가능합니다. 아이스 아레나는 올림픽 대회가 끝난 뒤에는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강릉시가 운영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기장을 대체해서 건설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뭐 관리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평창올림픽 빙상 종목 경기장은 내년 3월까지는 모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이스 아레나와 달리 스피드스케이트 등 경기장 대부분이 여전히 사후 활용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